너무 무서워 죽겠네. 아우 더워. 부자와는 하나가 있었어. 99강짜리 집을 짓고 부자로 살았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근데 이 부자하고 그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매일매일 얻어먹고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그날 두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디 갔느냐? 천국에 갔어요. 천국. 그런데 부자는 돈이 많다고 교만을 했어요. 돈이 많다고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지옥에 가고. 헌터! 이건 누가 얘기하느냐? 부자가 얘기하느냐? 지옥에 가는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어떤 곳이냐? 성냥불로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지져봤어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가스불로 손을 올려놓고 냄비처럼 담궈봤어요. 뜨거워요.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공장에는 공장을 지키는 조그만한 창고가 있었어요. 공장을 지키는 조그만한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자다가 그만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연기가 차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자, 여러분 목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눈을 감아보세요. 목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응? 보이는 사람은 눈을 뜬 거예요. 눈 떠보세요. 그런데 불이 나니까 연기가 칵칵하니까 연기는 코로 입으로 들어오고 자, 나가는 길이 어디예요? 여기 창문이 문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불이 막 나오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나가야지. 나가야지. 아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여기. 여기에 불이 붙고 얼굴에 불을 붙고 여기에 불이 붙고 도저히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창문을 빡 들고 나왔어요. 창문을 들고 나왔는데 몸이 불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손이 다 물집힌 거야. 머리가 다 타가지고 머리 얼굴이 다 물집힌 거야. 돌아가신다. 목사님이 한강 성심병원에 가보니까 붕대로 쫙 가만히 붕대로 얼마나 가만히 있는지 다 가만히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렇게 부르며 무서워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가면요 불이 몇 다 절대로 뜨겁다는 거예요. 불이 너무 뜨거워. 그럼
부자 220에 거기를 간 거예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겁다고, 뜨겁다고, 통스러운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아, 내 아들들은 지옥에 오지 말아야지. 내 아들들은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천국 보내야지. 그러면서 저 천국에 보니까 우리 집 앞에서 어디고 받은 것도 나사로가 예수님 품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부 선생님보다 더 좋게. 제부 선생님 주키잖아요? 막 천사 나사.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물 한 방울만, 이게 컵에 물 한 방울만 손끝에만 찰랑 채워가지고 지옥에 있는 나사로인 나에게, 부자인 나사에 이것만 한번 해주세요.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갈 수 없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고통스럽구나 하고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 가고 귀신도 물리치고 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이 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고 후회를 하고 우리 친구들은 어제 기도하는 걸 보니까 개천인데도 기도를 잘 선생님들이 얼굴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경환이가 지금은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졸은 척 하지만 기도했더니 이놈이 크게 자라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오늘은 우리 환상을 봤대요. 장 옆으로 왜요? 하얀 옷을 입었는데 띠를 띠는 분이 우리 교회를 다 주일 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주신 지혜를 받아 천국 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우리 양님께 우리 어린 생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는 믿음 하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하면은 손을 모아야 믿음 소망 하면은 눈을 소망 사랑 하면은 손을 가슴에 얹어 주세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1박 2일 동안 성경학교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시오. 아멘.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시며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니 양목의 어린 생명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